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제주 MBC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14호 태풍 찬투의 예상 진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제주 쪽으로 더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국가별 태풍의 예상 진로와 영향 전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기상청의 태풍 통보문인데요. 14일에는 제주도 북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했다가 어제는 다행히 남쪽 해상으로 진로가 변경됐는데 오늘 다시 제주 쪽으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태풍은 내일인 금요일 오전 8시 서귀포 남동쪽 40km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남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예보했던 진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태풍의 세력이 중심기압 990헥토파스칼로 떨어져 우리나라 전망보다 태풍의 세력을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990헥토파스칼이면 지난 태풍 오마이스 정도인데요. 태풍의 강풍 반경에도 일본 예보에는 제주가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합동 태풍경보센터는 우리나라 기상청 진로와 거의 같습니다. 제주에 근접해 남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제주에 근접하는 시간이 17일 금요일 오전이 아닌 오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만 중앙기상국은 유일하게 14일부터 태풍이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보를 했었는데요. 어제보다는 북쪽으로 예상 진로를 수정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태풍 경보센터의 측과 거의 동일하고, 제주 최근접 시간은 금요일인 내일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국가별 예상 진로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데요. 이제 진로가 점점 정확해진다고 봐야겠죠. 4개국 진로를 종합해보면, 태풍은 내일 오전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 일본 쪽을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이나 비구름대 분포 전망을 보면 내일 오전보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제주와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 강풍과 폭우가 예상되고요. 세력은 중형급으로 다소 약해졌고, 일본은 지난 태풍인 오마이스 정도의 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태풍인 만큼 방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제주는 며칠째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기도하겠습니다. 끝.